안녕하십니까? 엘리트 학원의 앤디 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디펜던트 리서치 프로젝트, 즉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현 일리프랩 라스베가스의 원장님이신 미스터 제이 파울 선생님의 글을 인용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나를 가장 학구적인 형태로 미래의 대학에 표현해주는 훌륭한 결과물, 즉 특이 이력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BSMD, 다시 말해 7년에서 8년의 통합 의대 과정인데요. 이 특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하버드, 스탠포드, 캘텍, MIT 등 최고 명문대학에 도전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은 이 같은 연구활동을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전체에서 3% 미만의 학생들만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독자적인 연구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이런 독자적인 연구 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이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은 이런 경력을 가진 학생의 원서를 발견한다면 순간 신경을 집중해 그 학생의 지원서를 정독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은 눈에 띄지만 정작 그 중에 딱히 누구 하나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한 학생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논문 연구를 할까요? 정말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일까요? 팩트는 분명히 그런 수준의 학문 탐구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학생, 더 나아가 이 연구를 마치는 학생은 절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총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텝 1입니다. 연구 분야 관련 지식 습득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초 지식이 없다면 연구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연구를 시작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연구활동을 마스터 플랜에 넣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와 그 분야의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과목에서 Honors, AP, IB, 대학 수업을 이수하는 기본적인 일부터 Coursera.org, EDX.org, Udacity.org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더 좋은 방법으로는 로컬 대학, 즉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듀얼 엔롤먼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AP 바이올로지를 이수한 뒤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해보는 방법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업을 진행해주는 교수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또 운이 좋아 교수가 진행 중인 리서치 연구실에서 일해볼 기회를 얻기까지 한다면 제일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좋은 친분을 쌓아 훗날 나의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지도 교수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연구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되겠습니다. 스텝 2입니다. 관련 논문 충분히 찾아보기, 분야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단계인데요. 모든 연구를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발표되었는지,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주제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내 연구 방향을 잡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구글 스칼라를 통해 검증된 질 높은 학술 자료들을 검색해보거나 공개 논문 자료를 EBSCO나 JSTOR을 통해 검색해서 다양한 자료 공부를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해석해본 자료들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임을 기억하여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도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저널에 기록하고 내가 분석했던 모든 논문 자료들의 출처들도
내 이력에 꼼꼼히 적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름방학을 통해 명문대학에서 리서치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연구대학의 수준 높은 연구실과 연구 장비들도 경험해보고 연구원으로서 참여해보는 것도 나의 연구 프로젝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CTY에서 추천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준 높은 여름 연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여름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텝 3입니다. Independent Research Proposal, 즉 나의 독자적인 연구 제안서 만들기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해줄 지도교수 물색하기입니다. 이젠 당신의 멘토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내가 연구해보고자 하는 주제와 증명해보고자 하는 결론이 포함된 연구 제안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적 성취도, AP, SAT, SAT Subject Test, GPA와 연구 관련 분야에서 탐구한 나의 학업적 이력, 즉 관련 서적, 학술 자료, 논문들을 읽은 기록부터 대학 수업 등을 포함해서 연구 프로그램 참여 이력, 즉 여름 프로그램, AP 세미나, AP 리서치 등을 이력서에 빠짐없이 꼼꼼히 포함해 내가 지금껏 다양한 노력으로 그 분야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이력서가 포함된 제안서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해줄 지도교수를 물색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요청에서 돌아오는 건 대부분 무심한 거절이거나 묵묵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 없이 지금의 끝없는 이 거절 역시 이 모든 과정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훗날 이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분명 긍정적인 방향의 에세이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교수들이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손꼽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그들이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대가 없이 그들의 재능 기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고등학생의 지식 수준으로는 교수가 결국 베이비시팅을 해줘야 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규정상 미성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지도 교수를 자청하는 건 손이 많이 가는 일인 만큼 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부탁을 해도 망설여지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면식 없는 한 고등학생의 요청에 화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능하면 로컬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듀얼 엔롤먼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가 관심 있는 수업을 들으며 나의 역량을 교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회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 부분에서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리서치 프로포절 부분을 저희 엘리트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생으로서 리서치를 해보고자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매우 큰 만족도를 주고 대학 진학 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리서치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부모님께서는 저희 엘리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4입니다. 연구 진행, 연구 논문 완성 및 지도교수에게 검토입니다. 연구 지도교수를 찾았다면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나의 연구 제안서를 액션 플랜, 즉 실행서로서 더 구체화시키고 지도교수의 조언에 따라 실험 방법과 관련 이론 공부를 착실히 하면서 논문의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교수의 깊은 배려로 대학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거나 실험기구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경험을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자료 소스를 정리해 보기도 하고 연구 기록 관리와 논문 작성 양식도 공부해야 합니다. 20에서 25페이지에 완성된 연구 논문은 짧게는 10주에서 길게는 한 학기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도교수에게 최종 검토까지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지도교수에게 값진 배움을 받았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스텝 5, 마지막 5단계입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연구 논문 학술지에 발표, 고등학생 연구 논문 경시대회 참가. 자,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나의 연구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까지 실리게 된다면
그때서야 진정한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학생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주는 대표적인 학술지와 논문 경시대회는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술지들에 실린 다른 학생들의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자기 논문의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와 정보를 드려도 학생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학생 스스로가 리서치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고등학교 연구 학술지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고등학생 연구 논문 전국 경시대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트 학원의 앤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